최강의 스프린터를 가립니다. SBS 배 스포츠 스프린트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13번입니다. 원더볼트 8번 오레이즈 위너가 빠른 출발을 보인 가운데 8번 오레이즈 위너가 먼저 선두권 장악했고 바깥쪽 9번 파랑주의보가 2위로 안쪽에서 7번 석세스 스토리가 3위권 외곽에서 12번 페르디도 포머로이가 빠르게 선두권 진입해 나오면서 3위권입니다. 안쪽 7번 석세스 스토리 4위로 11번 최강실러는 5위권에 자리 잡았습니다. 6번 파티드레스는 외곽 7, 8위 9위권 따라가면서 외곽을 돌면서 3코너선에 이제 4코너 접어들었습니다. 선두 8번 오레이즈 위너와 바깥쪽 9번 파랑주의보 두 발이 싸움 목차의 접전입니다. 역시 페르디도 포머로이가 바깥쪽에서 3위로 4코너를 돌고 이제 직선주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9번 파랑주의보가 안쪽 8번 오레이즈 위너와 함께 먼저 직선주로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9번 파랑주의보 1마신차 앞서 있고 바깥 안쪽에 8번 오레이즈 위너도 걸음이 무뎌지고 있습니다. 9번 파랑주의보 계속해서 선두를 지켜내고 있는 가운데 외곽에서 치고 나오는 11번 최강실로와 3번 돌아온 포경선입니다. 돌아온 포경선이 2위로 11번 최강실로가 바깥쪽 3위로 3위권 도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는 9번 파랑주의보 외곽에서 맹렬히 치고 나오는 돌아온 포경선과 최강실로 돌아온 포경선과 최강실로 안쪽에 9번 파랑주의보 세 마리가 치열한 접전을 펼치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숨가쁘게 전개됐던 1200m SBS